안녕하세요. 집구석구석 꿀팁 알려드리는 집꿀입니다. 오늘은 치약을 활용하여 선풍기 커버를 쉽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평소 칫솔과 면봉으로 틈새 먼지를 청소하셨다면 이 방법을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스펀지 수세미를 칼로 벌집 모양으로 촘촘하게 잘라주세요. 이때 거친 부분은 자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른 스펀지 수세미에 치약을 조금만 묻혀 발라줍니다. 선풍기 커버를 분리할 건데요. 집에 십자 드라이버가 없어도 주방 가위로 쉽게 나사를 불어 선풍기 커버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 앞 커버와 날개 그리고 뒤 커버를 분리해 줍니다. 치약을 묻힌 수세미에 물을 조금 묻혀주신 후 선풍기 커버 사이사이를 닦아주세요. 이때 치약을 묻히는 이유는 선풍기 커버 사이에 낀 먼지뿐만 아니라 세균을 없애기 위함이고 칼로 수세미를 자르는 이유는 선풍기 사이사이로 수세미가 잘 파고 들어가 청소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버를 닦아주신 후 날개도 마찬가지로 치약 거품을 묻혀 수세미로 문질러 주시고 먼지가 많이 쌓인 부분을 수세미를 접어 닦아줍니다. 물로 헹궈내면 완료. 치약과 스펀지로 선풍기 커버와 날개를 간단하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커버와 날개에 묻은 물을 털고 말려주신 후 마른 천에 린스를 묻혀 먼지가 많이 쌓이는 곳을 닦아주시면 표면에 코팅이 되어 먼지가 달라붙는 것을 줄이고 좋은 향도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약과 스펀지 수세미를 활용하여 선풍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집 구석구석 꿀팁!